국비만 1,000억 원이 지원되는 국립철도박물관을 놓고 충북 예선전이 치열합니다. 청주와 제천이 서로 유치하겠다고 나서 정치권도 총선 이후 첫 격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대용 기자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국비만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국립철도박물관. 청주시는 국토부 비공개 평가에서 이미 5송이 접근성과 경제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유치 활동을 공식화했습니다. 청주시 의회도 곧 유치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고 대규모 결의대회도 계획돼 있습니다. 5송이 국립철도박물관 최적지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청주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지만 제천이 물러설 수 없다며 유치전에 뛰어들어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한 개 시도에서 후보지 한 곳만 추천할 수 있기 때문. 제천은 철도교통의 요충지인 역사성과 주요 국가철도시설이 있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등 국토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철도박물관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주와 제천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도 철도박물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상황. 청주는 청주대로, 제천은 제천대로. 단체장과 당선인이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르지만 당보단 지역구도로 손을 잡은 묘한 구도가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0일 이곳 오송과 제천 가운데 한 곳을 후보지로 선정해 국토부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